자, YBM 시사 한 6과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바왈라스. Mumbai is lunchbox delivery man. 뭐 여기 이제 소재가 다발라인데, 다발라가 뭐냐면 뭄바이의 런치박스, 우리말로 이제 도시락이겠지?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네. 자, 볼까? In India. 자, 인도에서 many traditions, 많은 전통들이 are today being challenged. 오늘날 도전받고 있다 해서. 자, be, being, pp. 이게 수동 진행형이지? 뭐뭐 되고 있다 라는 뜻이고, are being challenged. 뭐 받고 있다? 도전? 챌린지가 도전하다니까. 도전 받고 있다. 자, 태 기억하고 모양. As a result, 결과로서. 자, of globalization. 뭐지? 이거 뭐지? 세계화의. 자, 됐지? The practice. 자, 그 관습이 of eating a home cooked meal. 아, overeat는 이게 동격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정도로 하면 돼. 자, home cooked meal. 집에서 요리한 음식, 식사지. 집에서 요리한 식사를 먹는 관습이 for lunch. 점심으로. 그러나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동사가 누구야? practice지. 여기에 단수 s 고 붙어 있어야 돼. 여기 굵은 글씨 안돼 있긴 하지만 여기도 꼭 알고 있고. 자, 다른 전통은 많이 도전받는데 아직도 살아남은 게 뭐라고? 점심 도시락 배달하는 거. 그거는 계속 살아남아 있다고. 자, in Mumbai. 자, 뭄바이에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who work, 일하는 in offices, 사무실에서 farm은 멀리 있는 from home, 집으로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얘가 주어거든. rely on이 어디어디에 의존한다지. 자, express food delivery service. 자, 특급 음식 배달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run by Davalos. 자, run은 운영하다거든. 근데 이게 지금 동사가 아니라 pp야. run, ran, run에서 run의 pp는 다시 run이지? 여기 후추시식 하는 거지. 당연히 모양 기억해야지. 틀리게 낼 때는 running. running. 틀린겨. 자, 나바월라스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서비스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many people이 주어고, 이 관계대명사가 주격 관계대명사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항상 이렇게 동사가 오는데, 동사의 수는 선행사랑 무조건 일치해야 돼. 자, 복수니까 여기 s가 붙으면 틀리겠지. s 붙으면 안 돼, 문법적으로. 자, 다음. 다바왈라스. 다바왈라는 are delivery man. 배달하는 사람이다. 자, who carry not lunch boxes? 뜨거운 뭐야? 도시락이지. 도시락을 뭐 하는? 운반하는. For Mumbai office workers. 자, 뭄바이의 사무 노동자들을 for가 뭐겠어? 위에겠지. From their homes. 그들의 어디로부터? 집으로부터. To their offices. 그들의 사무실까지. 자, 이런 사람을 다바올라라 하는데. 자, 다음에 여기도 아까 있잖아. 관계대명사 뒤에 주격이니까 carry 복수란 말이야, 이게. s 붙으면 안 돼, 이거. 자, 다음 the word the 다바올라스. 다바올라라는 단어는 comes 왔다. From the Hindi daba. 인도어 다바로부터. 인도어인 다바로부터 meaning lunch box. 도시락을 의미하는. 이게 의미하는 에서 현재 분사지. 그래서 후치 수식에서 앞에 있는 나바를 수식하는 거야. 물론 이제 모양은 기억해야 돼, ing 문법적으로. 도시락을 의미하는 인도 힌두어 다바로부터 왔다. And 왈라. 그리고 왈라는 자 왈라로부터 왔다는 거지. 왈라. 자, 왈라가 뭐냐면 여기도 후치 수식이지. 이렇게 뭘 의미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왈라래. 사람을 의미하는 자 어떤 사람? Who carries it? 그거를 운반하는. 그것을 운반하는. 여기도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라 선행사가 단수기 때문에 ES가 붙은 거야. 단수로 3인칭 단수지. 자, 여기 미닝도 왈라 수식에서 ING가 붙었는 거야. 자, 요 정도. 문법만 좀 하면 될것 같지, 그치?
특별히 기출될 만한 내용은 많이 없는 것 같아.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most tapas were lunches. 아, 대부분의 다방. 즉, 점심은. 됐지? 자, reach, 도달한다. their destination, 그들의 목적지에. after passing, 지나간 후에. through several pairs of hands. 그지? 몇 쌍의 손을. 통해. 이게 통해지? 우리말로 하면 몇 사람의 손을 거쳤다는 뜻이야. 몇 쌍의 손을 통해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지나간 후에 목적지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 배달하는데 이용된다라는 걸 알려준 거지. 자, 이 ing가 붙은 거는 after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도 ing 붙어야 되니까 동명사도 모는 게 맞지? 자, 다음 typical scenario.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would have 시키는 것일 거다. 자전거 탄 사람이 픽업 모아도록 모아오도록 다바를 이게 아까 점심 식사를 얘기한다 했죠. 다바를 모아오도록. 자, 해브가 무슨 동사야? 사역이지. 얘가 사역인 거 어떻게 아는 거야? 얘가 원형이니까 아는 거야. 사역 저기 해브가 사역일 때 목적어 어디야? 원형이 와야 되잖아. 여기 원형을 알고 있으면 되지. 문법상. 자,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시키는 것이다 하고 자전거 탄 사람이 모아도록 픽업 다바 그 도시락을 모아오도록 by 9 AM 오전 9시까지 from about 30 different addresses 약 30개의 다하는 주소로부터. 자, 됐지? 집에서 싸둔 도시락 있잖아. 이 다발을 갖다가 얘들이 모아오는 거야. 9시 정도까지. 자, after collecting. 자, 모은 후에 얘도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 ing가 맞는겨. all of the 다바s 모든 다발을 이 점심을 모은 후에 assigned to him 두가 얘기니까 그에게 할당된 이게 지금 PP지 여기도 물론 문법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들에게 할당된 모든 다발을 모은 후에 수집한 후에 he takes 자 그는 가지고 간대 them 그것들을 to the nearest train station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 가져가. 자, another person, 또 다른 사람이 로즈가 씻다야. 씻는 건 씻는다. H 다바. 각각의 점심을 and to the right train. 그지? 올바른 어디? 기차에. 실어. sending. 그리고 sending them off. 그것들을 뭐 한다? 보낸다. in different directions.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되지. 자, 이게 또 분사구문이야. 컷마디 ing.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던. 당연히 모양 기억해야 돼. 물론 요거를 분사구문으로 안 쓰면 and sends라고 써도 돼. and sends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자, 정리하시고 a third person. 세 번째 사람이 right 한데 on each of the train. 각각의 기차에. 그지? with the 다바스 다바를 가지고 탄대. 자, finally 마지막으로 자 이런 건 빈칸으로 나오겠지. a first person 네 번째 사람이 picks up the boxes 그 박스들을 뭐 한다? 수거한다. 그지? 수거한다. 원래 픽업이 집어들다라는 뜻이니까 수거한다로 하는겨. 그 박스들을 at the receiving station 그것들을 받는 어디 역에서 receiving이 받다니까 받는 역에서 그것을 뭐해? 모아 and distribute 그리고 뭐한다? 이게 분배하다야 그거 분배한다 them 그것들을 자 이때 distribute은 누구랑 명령을 이룬다? fix야 여기랑 여기다 s가 붙어야 돼 여기도 s가 양쪽 다 붙어 있어야 돼 자 이거 문법 자 여기엔 다시 by bicycle 자전거로 to each customer's office 각각의 고객의 사무실로 all by 12:30 PM 오후 몇 시까지 12시 30분까지 전부 자 the empty dabas 그 텅 빈 도시락은 점심은 up picked up 수거된다
이게 도시락이 주어니까 도시락은 수거하는 게 아니지. 여기서 수거된다. 자, 수동태. By 5 p.m. 오후 5시까지 수거된다. And I return. 그리고 뭐 해준다? 돌려준다. 여기도 태가 수동이지? 여기 아 빼고요. 그냥 pp만 써도 이아 하나에 픽트하고 리턴드가 두개 걸리게 해도 상관없어. 자, 빼도 상관없어. 물론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자, 그다음에 돌려진대.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처먹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빈 도시락 아니여. 이것이 5시까지 수거가 돼. 돌려진대. Their original addresses. 그들의 원래의 어디? 주소에. By the same team. 똑같은 팀에 의해서. 그지? 그다음에 following. 따르면서. 자, 컴마 뒤에 ing에 분사구문 해석이 보통 뭐 하면서 많단 말이야. 물론 ing는 기억해야 돼, 문법적으로. Same procedure. 똑같은 절차를 따르면서. In reverse. 우리가 역으로 할때 쓰는 거야. reverse가 역이거든. 그냥 in이 로라고 해석이 되니까 뭐 역으로 이 정도 되겠지? 역으로 똑같은 절차를 따르면서. 자, 이게 지금 이 다바가 배달되는 그 순서를 얘기한 거지. 이 전체 얘기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지? 배달돼서 수거해서 배달 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빈 도시락 갖다 주는 거. 여기까지. 자, 특별히 어려움은 없지, 그지? 자, 갑니다. 자, 다바왈라 서비스. 여기는 다바왈라 서비스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야, 기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자, 이게 시작됐대. Around 1890, 1890년경. 우리말로 라운드가 경에 시작됐대. 자, when 관계부사지. Well, and then하고 좀 비슷해. And then, THEN이야. 아이고, sorry. And then, 자, 그때 a banker 한 은행원이 hired a young man 젊은이를 고용했다. To deliver 배달시키기 위해 a lunchbox. 도시락을, 점심 도시락을 from his home, 그의 집으로부터 to his Mumbai office, 그의 뭄바이 사무실까지. 이게 시초야.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like the idea, 그 생각을 좋아했다. And copied it, 그것을 뭐 했다? 따라했다지. 그지? 자, 이건 문장의 위치. 자, when demand, 그 수요가 For the service,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expanded, 확장되었을 때, 팽창되었을 때, a businessman, 한 사업가가 started lunch delivery 서비스를 시작했다. 즉, 점심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In its present format, 현재의 뭐야? 형태로, 현재 형태로. 자, now 이제 More than 120 years later, 120년 이상 후에, the 다바. 다바는 is a unique part, 아주 독특한 일부다. 여기까지가 이게지? 뭐의 일부? The Mumbai culture, 뭄바이 문화의 이렇게. 그치? 기원 뭐 역사 이렇게 해도 돼. 그치? 다바왈라 서비스의 기원 역사. 요 부분이. 자, 그다음 밑에. 자, why do Mumbai workers? 자, 왜 Mumbai workers들이 not take their lunch boxes? 그들의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는가? With them, 그들과 함께. In the morning, 아침에. 그지? When 뭐할때 그들이 leave 떠날 때 for the office 그 사무실로. 왜안 가져가느냐? 그러면 그 이유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전체가 다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those 그 사람들이 하고 자, 어떤 사람 who used the 다바왈라 서비스 다바왈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are mostly middle class office worker다. 즉 뭐야?
되게 중산층의 사무노동자다. 자, 이게 주어는 얘지? 아까 얘기했지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수요일치다. S 붙으면 안 돼. 선행사 복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사무노동자인데 또 어디 사는 애? 어떤? live, 사는 여기까지. 사는 in one of the Mumbai suburbs. 뭄바이의 이게 저기 서버비 교외잖아. 교외 지역. 뭄바이의 교외 지역 중에 하나에 사는. 됐지? 그래서 one of는 원래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 나온다고 선생님이 많이 했었지? 자,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야. 당연하잖아. 하나란 말 쓰려면 뒤에 뭐뭐 들 중에 하나가 돼야 맞는 거 아니야? 자, 됐죠? 까지? they, 그들은 have to leave, 떠나야만 했다. for the office, 사무실로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riding, 타고 그지? on a packed train, 어디에? 꽉 찬 기차에 기지, 아니 애니까 꽉 찬 기차에 packed train에 자, 이거 분사구문이니까 기억해야 돼 그치? 일찍 떠나야만 한다 사무실로 아침 일찍 자, 타고 타면서 그 꽉 찬 기차에 그 도시락을 못 가져가는 거지 이게 아, 왜 못 가져가냐고 아까 물어봤잖아 그거지? 그래서 it would be difficult 자, 어려울 것이다 for them 그들이 그지? to carry 가지고 가는 것이 their own 다바 그들을 자신의 뭐야? 점심을 아침 일찍 기차 타고 가는 사람 꽉 찬데 이유를 설명해줬지 그지? 자 이것도 문장의 위치 정도 괜찮아 문장의 위치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문장의 위치 합시다 자 also 또한 자 접수하면 빈칸으로 나오니까 they 그들은 often have dietary restrictions 종종 식사 제한을 가지고 있다. Depending on은 수거지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따라서 their religion 그들의 종교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자 그 다음 Hindus 자 힌두인들은 do not eat beef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무슬림들은 do not eat pork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And Jains는 do not eat onions and potatoes. 양파랑 감자를 먹지 않는다.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자, 이것도 빈칸이다. It is not easy. 가주어지? It is not easy. 쉽지 않다. For workers, 자, 그 누가? 노동자들이 to find the right food. 올바른 음식을 찾는 것이, 얘가 진주어지. 올바른 음식을 찾는 것이. It is not easy. 쉽지 않다. 노동자들이 올바른 음식을 찾는 것이. In restaurants, 식당에서 near their office, 그들의 사무실 가까이에 있는. 자, to meet their dietary needs, 그들의 식사의 필요를 충족하다, meet가. 충족시키기 위해. 자, 투 부정사가 맨 앞에 있으면 해석이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업무하기 위해. 자, 그들의 식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Indian workers, 인도의 노동자들은 prefer, 선호한디야, 뭘? their home-cooked meal을 즉, 집에서 요리된 음식을 식사를 좋아한다. made, 만들어진 특히 누굴 위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 얘는 PP지? 앞에 있는 밀수를 수식하는 말을 맞지, 그지? 특히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자 분사니까 PP를 당연히 모양은 기억해야 돼 이거 이렇게 자 됐지 여긴? 여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떤 내용이 흐름이냐면 위에서 뭐라 하겠냐면 아침 일찍에 이제 기차 타고 와야 되니까 도시락 못 가져간다고 그지? 아 근데 얘들이 주위에서 식당에서 못 먹는 이유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종교적인 문제로 못 먹는 것들이 많다는 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한다는 거야? 배달 시킨다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이게 배달 시킨 이유가 나온 거야, 여기가. 이유. 왜 이 서비스를 사람들이 그 이용하는가? 그 이유가 이 글의 전체 핵심 내용이야. 자, 됐지, 이제. 정리. 가장 긴 부분을 끝냈네, 이 과에서. 자, 그 다음에.
자, today, 오늘날, approximately, 이게 대략이지? 5,000 다바왈라스. 5,000명의 다바왈라들이 담당하고 있다 정도 하면 되겠네? 70 square kilometers. 70평방 킬로미터를 커버하고 있다. In and around Mumbai. 뭄바이에와 뭄바이 주위에서를 합쳐놓은 거야. 뭄바이 안쪽과 뭄바이 주위에서. 자, 대체까지 5,000명이래, 다발라가. They. 자, 그들은 수행한다. 약 40만 개의 뭐야, 거래를. 40만 개의 거래를 매일. 그 다음에 200,000 런치박스 했으니까 20만 개의 점심 도시락이 are delivered. 배달된다. To offices. 사무실로. Every morning. 매일 아침. 6 days a week. 일주일에 6일. And 그리고 200,000. 2,000개가 are returned. 돌려진다. 여기도 수동이지 지금?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Home. 집으로. Every afternoon. 매일 오후. 매일 오후. 여기 수동태 정도만 문법적으로는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이쪽하고 요 정도. 자, 다음에 they even deliver. 그들은 심지어 배달한다. And the pouring rain. 쏟아붓는 비 속에서도. Pouring이 막 쏟아붓느냐? 막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 자, during political strife. 정치적인 갈등, 싸움 동안에도. 정치적인 싸움 동안에도 배달을 한대, 애들이. Surprisingly, 놀랍게도, 하들리가 거의 뭐뭐 안 타잖아. 얘가 주어요. 여기가 얘를 뭐 해야 되니까. 여기 수식이고. 자, 늦거나 잘못된 배달의 어떤 경우도, 이렇게 얘가 주어야. 어떤 경우도 are ever reported.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They are motto. 그들의 모토는 is always horror. 뭐야? 실수는 공포다. 자세히 그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몇 명이고 몇개 배달하고 이렇게, 그지? 그다음에 실수도 없었고 지금까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특별한 건 없고, 뭐 수동태 정도 기억하고, 여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보게 되는 거랑 미스테이킹이 아니라. 자, 이 정도 알면 될것 같은데. 자, 너 다바왈라스. 다바왈라는 이게 자랑스러워하다지? 그들의 99.99% accuracy rate를, 즉 99.99%의 정확도를 자랑한다. Which means, 자, 그것은 의미한다. Just one mistake. 한 번의 실수를. In every 6 million deliveries. 자, 매 뭐야? 600만 번의 배달에서지. 배달 중에서 한 번만의 실수를 의미한다. 99.99%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선행사가 앞에 있는 이 비율을 얘기하거든. 99.99%라는 비율은 의미한다잖아요. 여기에 지금 단수기 때문에 S 붙어 있어야 돼. 자, 기억하시고 문법으로. 자, 그 다음에 It is an amazing record. 자, 이것은 놀라운 기록이다. 놀라운 할때 ing지? 논란이 아니야. ing 기억하고. Considering, 뭣뭣을 고려할 때. Considering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사야. 뭣뭣을 고려할 때. 물론 ing는 기억해야 돼. 자, 뭘 기억해? 뭘 고려할 때? Most of the Davalas. 대부분의 다바올라가 are illiterate. 문맹. 글을 쓰고 읽을지 모른다는 거야. 문맹이라는 걸. And that, 대신 또 하나 있지? 또 뭐라는 걸 고려할 때? Not a single piece of paper. 종이에 단한 장, 싱글이니까 단한 장도 is used,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And the delivery process, 그 딜리버리 과정에서. 자, 이거 하면 이 기록 놀라운 거다. 자, 됐지? 여기 수동태도 기억해야 되고, ing 기억해. The secret, 자, 그 비밀은 to this error-free system, 이 에러가 없는 시스템의 비밀은 is in the coding system. 코딩 시스템에 있다. 코딩 시스템에 있다. 부호 시스템, 뭐 암호 시스템 이렇게 다 맞는 거야. 코딩 시스템에 있다. 자, H 다바. 각각의 다바는
carries 운반한다 해서 이치는 무조건 단수야 알지?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도 단수고 동사도 단수가 와야 돼. S가 붙어야 된다고. 얘가 뭐라 하냐면 각각의 대화는 뭘 가지고 있다. 코드를 지니고 있대. 부호를. 그 다음에 painted, 칠해진. FP지? With different colors, numbers, and symbols. 여기까지가 위대 다 걸려. 다른 색깔과 숫자와 상징으로 칠해진. 뭘 가지고 있다고? 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자, 거기 됐냐? painted 문법을 기억하고 each 단수 나올 확률은 적어. each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자, this code. 자, 이러한 암호들은 텔 말한다. 다바알라. 다바알라에게 이쪽 열렬이요. Where the food comes. Where the food comes. 어디에서 음식이 오는지. 그리고 which railway station. 어느 기차역을 그것이 must pass로 통과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대. 그 코드가 그 거기에 있는 부호 암호가 어디를 가는 도중에 on one's way to가 어디 어디로 가는 도중에거든. 특정한 사무실로 가는 도중에 in a specific building 아주 특별한 건물에서 문바이어에 이렇게 돼. 자, 오케이 이해됐어 이렇게. 여긴 지금 뭘 얘기하는 굉장히 정확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근데 얘가 지금 왜 정확하냐? 이 사람들이 배달의 정확도의 이유를 적어주고 있는 거야. 코딩 시스템. 거기 암호화 시스템, 또 부호 시스템 있다는 거지, 이렇게. 자, 됐슈, 이제?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마지막이네. 자, The Davala Organization. 다발라 조직은 is an outstanding example. 아주 눈에 띄는 예다. 뭐의 예래? Sorry. 아주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의 예이다. 그것은 is simple. 간단하다. Relies on teamwork. 팀워크에 의존한다. 그리고 낮은 운영비를 가지고 있다. 운영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배달한다. 거의 100% customer satisfaction. 100%의 소비자 만족도를 전달한다. 자, 여기서 주어는 하나인데 동사가 is가 첫 번째, rely가 두 번째, has가 세 번째, deliver가 네 번째예요. 전부 다 단수로 돼 있어야 돼. 이렇게 s 다 붙어 있고. 자, 문법 기억해. 여기는 자, it is not surprising. 자, 놀랍지 않다. 가주어, 얘가 진주어야. 자, 뭐라는 것이? Business school and large corporations. 뭐와? 그 경영대학원과 큰 회사들이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자, 배운다는 것은 from the Davala system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자, 가져 진주어에서 surprising이 이거 감정분사지? 조화가 사물이니까 ing다. surprised는 틀린 거. 그 다음 요 문장의 위치. 아주 좋아요. 여기. 자, today, 오늘날 most people cannot imagine.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not imagine. 상상할 수 없다. an efficient delivery system. 아주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을. 그지? 운영되는 뭐 없이 without the benefit 뭐 이익 없이 장점 없이 뭐의 기술의 이익 없이는 운영되는 효율적인 딜리버리 시스템을 상상할 수 없다 해서 이게 운영되는 에서 ing로 시스템을 수식하는 거예요. 현재 분사야. 후치 수식. 선생님한테 배운 거 우리 학원 애들은 100% 알지. 후치 수식 7개 정확히 기억하고 ing 기억해야지. 자, 다바왈라스. 다바왈라는 however 그러나 demonstrate 입증한다. 자, 뭐라는 걸 with no form. 자, 어떤 형태 없이 technology 기술의 형태 없이 some of the old ways 오래된 방법의 일부가 maybe still the best way 여전히 최고의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자, 교과서 자체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이 어렵지 않잖아. 그리고 실제 보면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과서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지, 그지? 그래도 나오긴 하니까 고득점을 맞으려면 무조건 다 맞아야지.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서술형을 좀 많이 내는 학교도 있으니까 자주 많이 보고, 쉽다고 또 안 보면 안 돼. 쉽다고 안 보면 못해요. 점수가 좋게 안 나와. 알았지? 자,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